그러면 어떤 대화를 해야 할까요? 대화 처음 봤을 때에 비해 화제거리가 떨어져서 무슨 대화를 할지 항상 스트레스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몇 번 본 사람도 두려워요. 완전 친하면 별 대화를 안 해도 편한데 자, 완전 친해지면 되겠죠. 일단 완전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 거고요. 그럼 완전 친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완전 친한 것처럼 태도를 하거나 그거 근데 이건 너무 쉬운 대답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랑 완전 친해진다라는 건 상대랑 친해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. 그리고 그런 공유하는 과정이 편하다. 일 수 있잖아요. 물론 그거 이외에도 뭐 그냥 처음 보자마자 갑자기 서로의 그 바라보는,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서 의기투합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.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.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건 보통은 두 가지인데 크게 봤을 때 한 가지 할 말이 없다라는 건 상대의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 많아지거나 말이 없어집니다. 말이 많아지는 건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거죠.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니까 상대는 처음에 리액션 막 해주고 아 잘하고 아우 좋다 이렇게 하고 딱 내가 말을 멈추니까 오 뭐야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네. 왜냐면 나는 할 얘기를 다 했으니까. 얘기를 더 하려고 보니까 저 사람이 했던 말 뭐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심지어 이 사람도 내 말 듣다 지쳐서 질문할 생각을 안 하네. 침묵. 반대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해. 그럼 상대도 안 해. 뭐 그래? 그럼 자기 일어나야 되나? 침묵. 그래서 상대 정보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해요. 저 상대가 했던 말들, 어떤 말들이 있었지? 저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지? 저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가졌었더라?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예시해서 라면 예시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아까 라면 얘기할 때 뭐에 반응했지? 마늘인가? 마늘 그 라면 가게의 알바생인가? 가격인가? 지역인가? 뭐에 반응했지? 그런 것들. 이 사람이 나의 말에 어디에 반응하는가도 실은 정보예요. 그런 거죠.